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실. 이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특별감찰관실이 개점 휴업을 4년간 했는데 예산은 34억이나 헛돈 썼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특별감찰관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바로 특별감찰관. 대통령 가족, 소위 청와대를 갖다 감시 감독하는 그 특별감찰관을, 이게 지금 문재인 미스테리 중에 한개 들어갑니다, 이게.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 제도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왜 공수처를 밀어붙였을까? 이것도요, 퍼즐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아, 추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랬겠지, 이래서 이랬겠지, 이래서 이랬겠지. 언론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특별감찰관실이 이제 개점 휴업이 4년간 된데, 그러면 문 닫고 있으면 될 텐데, 예산은 34억이나 헛돈 썼다는 겁니다. 참, 아니,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34억을 쓰죠? 이거는 청와대 비리 감찰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설립한 겁니다. 8개 사무실 중에 지금 불 켜진 곳이 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 직원 3명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거기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사무실 월세가 4,580만 원. 이건 청와대가 아니고 외적 지역에 있거든요. 한 달에 4,580만 원을 꼭꼭 넣습니다. 지금 4년 동안 물어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건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죠. 그들은요, 이 돈이 자기들 돈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개인 금고 같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국민의 피하고 땀이 막 얽혀가지고 벌겋게 이렇게 모여있는 게 바로 국고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찾은 겁니다. 예,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한 건물 8층에 특별감찰관실이라는 그 간판이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입구는 희뿌연 유리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특별감찰관실에 방문하신 분은 인터폰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힌 안내문만 덩그러니 있다는 겁니다. 15m 남짓 복도 양쪽에 있는 8개 사무실 중에 불이 켜진 건단한 곳뿐. 인터폰 누르자 남자 직원 한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뒤따라 여직원 한 명이 또 놀란 표정으로 문 앞에서 고개만 내밀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기자들을요. 그래서 무슨 일? 요즘 무슨 일 하요? 하고 진짜 기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은 이 기관 유지를 위한 행정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기관 유지. 행정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비리 감찰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4년 6, 8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하면서 그 후속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감찰 담당관과 파견 직원 30여 명은 전부 그만두거나 원서속행으로 다 원대복귀했습니다. 해체한 거죠, 뭐. 해체나 다름없는데 현재는 파견된 공무원 2명, 계약직 직원 1명 근무입니다. 한 전직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사무실 임차료 등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예산은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구분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파견 공무원 2명, 사무보조원 1명만 남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실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3월 특별감찰관 법이 특별감찰관 법이 통과된 뒤에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이후에 특별감찰관실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와 재산 축소 의혹을 감찰하기도 했지만 이 감찰관 사태 이후에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법에는 특별감찰관이 결혼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뭐 누구겠습니까?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은 했지만 국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 하고 딱 부인합니다. 작년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하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 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 지킨 거 봤습니까? 끝난 거죠. 말 하면 끝입니다. 신뢰를 가장 잃는 가장 바른 길은요, 말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어기는 겁니다. 말로 약속하고 어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현 정권 들어서 조국,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개인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인 이광철도 민정비서관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고 있죠.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검찰 수사 전에 미리 감찰했을 수도 있고 또 예방도 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법에 두도록 돼 있는 기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세금만 퍽퍽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현재 상황으로 볼때이 정권은 절대 끝날 때까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남겨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질문하니까 뭐가 두려워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거면 하루빨리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자기들 사람들 많은데 폐지 법안 폐지하는 거 간단하지 않냐, 이거야. 특별감찰관을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김도우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문 대통령 자녀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친인척 관리하고 감찰해야 할 기구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결국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을 개점 휴업한 게 4년인데 예산을 34억이나 때려 썼으니, 뭐, 그돈 정도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저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암흑시대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했던가요? 뭐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작년 7월 20 며칠인가 했을 겁니다. 저는 7월달을 참 좋아합니다. 7월 17일이 이 제헌절 아닙니까? 7월 17일날 제 방송이 첫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첫 제목이 윤석열 칼 어디로 향할까 였습니다. 그게 윤석열 총장을 긍정적으로 제가 혼자 판단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 뒤로 보수 세력으로부터 저의 아는 친지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걸 갖다 윤석열을 비호하느냐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헌법 지킬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천차만별이 그분이다. 뭐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요. 구독자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몸이 후루룩 날아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윤석열 미워하는 사람들 다 그냥 저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몰더군요. 근데 보십시오.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 1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1년 반 동안 이 정권과 싸워서 헌법을 수호한 분이 됐습니다.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헌법수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는 정말 형국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멋들어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광풍이 부는 시대,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광풍도 1년도 채안 남았습니다. 막바지에는 더 그냥 이 광풍의 옷을 안 벗으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저해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역적이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야권은 꼭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하면요. 단일화하면은 승리하고, 단일화하지 못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예. 꼭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야권은 여러 사람의 유능한 후보들을 경쟁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1번 경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홍준표, 세 번째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 원희룡이도 좋고, 어? 또뭐 많지 않습니까? 또 요즘 또 떠오른다는 그뭐어어저 뭡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뭐다 학원에서 이렇게 경선하면서 꽃을 피우면 그분은 반드시 됩니다. 단일화만 되면 대통령 정권 교체는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권과 민주당, 청와대 모든들은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되도록 얼마나 공작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모릅니다. 그 공작, 정치 공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멀쩡한 사람, 채널A, 추미애가 공작한 거 있잖아요. 한건 있잖아요. 검언유착, 말짱 헛거. 검언유착을 그 생사람 검사장을 잡았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네, 하여튼. 내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 다시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켜나가고 시장경제를 지켜나가고 한미동맹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국가의 모습이 또한번 태양 속에, 태양이 떠오른 그 떠오름 속에 대한민국은 다시 조명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